요코미네 사쿠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J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제 선수고요. 여러분께서는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스윙이 좀 특이해서. 한번 스윙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선수의 스윙을 봤을 겁니다. 네. 많이 회자되는 약간 스윙이기 때문에. 백스윙이 일명 여자 존댓리라고도 하기도 하죠. 특징을 보시면 신장에 비해 스탠스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살짝 넓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 상체 척추가 가지고 있는 그 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팔 동작이 되게 커지면서 당연히 이제 손도 많이 높게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클럽이 이제 오버스윙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버스윙을 본인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을 오버스윙으로 조금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스윙을 도움을 주는 오버스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오버스윙은 사실 도움을 주신다기보다 오히려 스윙에 방해하는 그런 부분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엠트레이서 데이터에 이게 요코미나의 사쿠라의 스윙 데이터입니다. 네, 한번 봐보세요. 본인의 가운데 중심을 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클럽은 오버스윙을 했지만은 다시 다운스윙 할때 궤적은 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을 잘 지키는 선수가 아무래도 일관성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지키고 있는 부분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 선수의 단점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동작에 보게 되면 스탠스가 넓어지면 넓어서 중심은 가운데로 막더 많이 몰려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스가 넓은 상태에서 백스윙에도 오버스윙을 했는데 중심은 잘 지키고 있는데 클럽이 마지막에 딱 치다 보니까 스탠스가 넓어져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딸려나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클럽의 헤드 자체가 로테이션이 딸려서 이제 미리 좀 풀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훅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선수의 좀 단점이 방금 이 영상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클럽을 딱 넣거든요. 넣는다는 이야기는 일단 왼쪽으로 뭔가 감겼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 선수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백스윙 올라갈 땐 살짝 업라이트한 스윙을 만들지만 결국에 다운스윙 때는 제 궤도를 찾아 들어오는 네, 그런 스윙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실 올라가는 부분도 뭐 같이 최대한 스윙 플레인을 올바르게 만들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렇죠. 다운스윙 때 얼마나 잘 찾아 그렇죠. 들어오는데 살짝 약간 팔자의 느낌에 다운스윙 동작을 이 요코미네 사쿠라의 아무튼 엠트리에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백스윙하고 난 다음에 다운스윙 할때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이 궤적 자체를 좀 그리는 약간의 내 느낌이 그리는 느낌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치게 되면 슬라이스를 좀 잡는 데또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다운스윙 구간에서 이 V존 안에 주황색 라인 가운데 이 시점, 이 구간에서 몸의 동작과 다운스윙의 스윙 궤도는 항상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올라갔을 때안 좋은 동작을 물론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뭐 스윙을 크게 가고 뭐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구간이라든지 다운스윙 때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 전달 동작, 효율적인 스윙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선수들이 같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